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공간이나 뭐또 다른 공간에서 시인들이 노가리 까는 것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기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뭐 저는 이 책을 쓰기는 했지만 저도 다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하고. 여기 와가지고요. 전한 시간 전에 왔어요.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진행하는 분들은 시인들이 가끔 안 가버리거든요. 근처에서 술 먹고 있던지. 그래서 걱정할까봐 한 시간 빨리 왔어요. 근데 오다가 탁 보니까 잔치국수라고 이렇게 저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잔치국수라는 거 말만 들어도 다른 음식을 다 잊어먹어요. 그것만 먹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그런 건지 뭐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인연이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 그릇을 먹고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지껏 제가 이렇게 사회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사는데, 여지껏 제가 됐던 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주장을 하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그 후로다가는 아무 주장도 안 하고, 주장할 일 있으면 술 먹고 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책을 묶어놓고 보니까 주장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하면 또 주장하는 게될것 같아가지고 듬성듬성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냥 우리들 경험 속에서 이럴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책 전체 구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돼요. 저는 이렇게 언제서부턴가 꽉 짜여진 글을 잘못 읽어요. 읽으면은 머리에서 노란 김이 살살살 올라오다가 두드러기 같은 게 나요. 이렇게 뻘개지면서 두드러기 같은 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많은 책들을 저는 읽을 수가 없어요. 체질상. 그래서 제 얘기도 어쩌면 두서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안 그러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시 쓰기를 강의할 때만 안 그래요. 그거는 어떻든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울 때까지는 뭐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쓰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저렇게 이제 체계를 다 갖춘 사유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습득할 때까지는 기계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창조 행위가 다 그래요. 그걸 공부를 잘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쨌든 시 쓰기 강연을 할 때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것만 들어도 충분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인사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책을 쓰게 됐나 그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왜 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답할 게 없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결부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왜 쓰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뭐 때문에 썼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됐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내가 어느 날서부터 막 가기 시작하는데, 막 이제는 술도 신나게 먹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놀면은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게 되냐면요.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침 되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고 이제 또 그러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술을 먹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423쪽인데, 나를 위한 노래라는 시예요. 이거는 니체 얘기에 시가 한 편씩 달려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니체 말을 몰라도 되고 시를 몰라도 돼요. 시는 뭐둘중 안에 땡기는 것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노래. 나는 늘 묻곤 했다. 이 길이 정말 옳은가 하고, 하지만 답할 수 없었다. 내 눈빛이 강렬할지라도 그것은 내 바램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뿐 옳음의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되돌아보려고 했다. 가능하면 더 멀리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한 모퉁이 이상을 볼수 없었고, 되돌아볼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볼수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오를 때본 풍경과 내려갈 때본 풍경이 완전히 다르듯이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스스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길을 증명하지 못하고 나는 늘길 위에 있었다. 그렇다. 나는 길의 진위에 대해 모른다. 누군가 나에게 길의 옳음을 묻는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안다. 길은 항상 내 발걸음에서 시작했고, 내 발걸음에 의해 변해가고, 내 마음의 빛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음을, 희망하는 자의 길은 스스로 빛났음을. 뭐한 시절을 어떻게 살았든 막 추구를 하고 살다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탁 놓여나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럴수록 더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더 반성을 하고, 뭐 어떻든 더 변화를 추구하고 이랬는데, 저는 기질이 달라서 그런지 그동안 못 먹었던 술 먹듯이 그렇게 막 지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대답 안 하고 그냥 술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이 시를 썼어요. 이것을 쓰면서 그렇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제 이렇게 몇번 묻다가 이제 계속 술 먹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은 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용감하지가 않았고 또 굉장히 표지향적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무엇을 막 믿었던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실 생각한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믿음에 대한 생각만 했지 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서는 내가 항상 옳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만나도 나는 내 옳음을 많이 얘기했고 물론 저기 이 대화 기술이 있거나 좀더 덩치가 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상대방 얘기를 잘 경청하고 거기로부터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나곤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꼼꼼히 보니까 어떻든 저는 별로 창의적이지 않았던 그리고 무언가를 막 믿고 있던 믿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했던 사람이었다는 게제 스스로 반성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반성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시니까 이 대한민국의 시는 어떻게 어떤 이상 뭐 시가 꼭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상 속에서 이게 움직이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은 했댔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눴어요. 시에 민중 소리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 이두 종류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눴냐면 시를 읽어서 살 맛이 나는 것과 죽을 맛이 드는 것. 이두 가지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실제 이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를 읽었는데 죽을 맛이 드는 건안 읽으면 되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알겠지만 체력 떨어지면 보약도 먹고 뭐 이것이 좋은 음식이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새 조각 먹어도 소화시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시도 사실 골라 먹어야지 되거든요. 나한테 내 몸에 좋은 거.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괜히 한분뭐 일을 벌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막 나를 뭔가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에는 반드시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시들이 꼭 필요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시를 보지 않고 사람 이름 보고 이렇게 읽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두 번째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시를 써왔나 이런 것들 이제 반성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여지껏 놀던 데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놀던 데가 엄격하게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곳에서 놀았구나. 예전에 잘난 척하고 막 뭔가에 미쳐서 날뛸 때도 사실상 나는 허무주의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가지고 그 쪽팔림 때문에 사실 더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떤 시를 읽으면 기분이 좋고 어떤 시를 읽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종류의 구분법에서 보는 시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뭐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은 이 시는 483페이지에 있는 시인데요. 세계 지도와 나라는 시예요. 이 나노일 시인이라고 저 광주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아 이제 사람 살다 보면 자잘구레한 일 때문에 속상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떠가 약간의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 아주 기분 참 더럽죠. 그때 방 안에 붙어 있는 이제 세계 지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쓴 시예요. 정황이 읽어드릴게요. 문득 내 존재가 먼지만큼 작게 느껴지는 순간, 벽에 붙여놓은 세계 지도가 눈에 꽂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한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야. 나도 모든 사람들도 망연히 지도를 바라보다, 뭐 어때? 먼지만한 내가 한눈에 세계를 보고 있잖아. 가로 열고, 너만 알고 있어. 내 자동차 면허증은 일종 고통이야. 여차하면 트럭집을 끌고 다니며 살 것이거든. 물론 그 여자 한 점으로도 보이지 않겠지만, 가로 닫고, 입가에 웃음을 지으니 세계 지도 양쪽이 살짝 들리며 날 따라서 웃대. 라는 시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가 쓱 웃으면서 뭐 어떤 거를 보면요, 그것도 웃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 좀 우리가 뭐를 이렇게 생각할 때.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냉철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재수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능하면 웃으면서 생각한다면 훨씬 나의 공간이 많아지는데, 냉철해지면 자기 공간이 없어져요. 지 생각으로부터도 소외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분이 막 좋아 봐요. 응? 기분 좋으면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아니,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가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시를 읽어가지고 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이 막 생기는 것. 이런 시라면은 그런 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소속돼 있던 곳이 사이버 노동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때 막 강연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만나면 공부하는 동안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거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 심각하고, 술집에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막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술집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술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이런 구조 속에 딱 앉으면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가? 잘 웃지도 못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뭔가 별로 좋지 않은 구조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여기에 이제 구조 탓이라고는 하지만, 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씨, 내가 돈 주고 사서 보는 책인데, 책에 나와 있는 시를 보고 내가 자꾸만 작아지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김새는 건데, 왜 우리는 그래도 그걸 읽는가? 그거 가지고 박사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기분 안 좋아도 많이 읽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허무주의에 관련된 시들이 있어요. 그게 두 장이 있는데, 그두 장에 나오는 시를 그 부분을 쓸 때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망가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그리고 실제 읽으면은 기운이 싹 빠져요. 대표적인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도 잘 기억하고 있는 기형도 시인이에요. 그분 시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많은 시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서정주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떠들지 않으면 난그 사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저는 어떻든 뭐시 쓴다고 꺼적댔으니까,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형도 시를 읽었었어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시인데, 그 시가 몇 페이지였지? 봄날은 간다. 이게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의 시가 한 100편 정도 돼요. 이 시인들이 한 번씩 끄적대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봄날만 가겠어요? 모든 게 가고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 제목 달면은 어떤 시가 나오리라는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90%는 다 그래요. 70페이지. 근데 이게 30년 전에는, 요즘도 이 양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좋아할 만해요. 힘이 넘치니까. 좀 이렇게 좀 쓸쓸한 것도 읽고 허무적인 것도 읽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40 넘어가는 사람들은 읽으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봄날은 간다. 햇빛은 분가루처럼 흩날리고 깊사리 키가 변하는 그림자들은 현장 열풍에 말려 둥글게 휘어지는구나. 아무 때나 손을 흔드는 미루나무 얕은 그늘 속을 첨벙대며 2시착 시외 버스도 떠난 지 오래인데 아까부터 서울집 팻마루에 앉은 여자, 외상값처럼 밀려드는 대낮, 신장로 위에는 흙먼지, 더러운 비닐들, 빈 들판에 꽂혀있는 저 희미한 연기들을 어느 쓸쓸한 풀잎의 자손들일까. 밤마다 숱한 나무젓가락들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사내들은 파트페 마냥 모여들어 또 그렇게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간다. 여자가 속옷을 헹구는 시냇가엔 하룻밤 새 없어져 버린 풀꽃들, 다시 흘러들어온 것들의 인사, 흐린 알정과려 엉망으로 취한 군인은 몇해전 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을 계산하지 못한다. 몇 번인가 아이를 지울 때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주르르 눈물을 흘릴 뿐. 끌어안은 무릎 사이에서 추억은 내용물 없이 떠오르고 소음은 무소리만치 고요하다. 누구일까? 세스테야 속에 삶은 달걀처럼 잠긴 얼굴은 봄날이 가면 그뿐. 숙취는 몇장 지전 속에서 구겨지는데 몇 개의 언덕을 넘어야 저 흙먼지들은 굳은 땅 속으로 하나 둘 섞여 들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그런 거야. 여기에 모인 흙먼지들은 얼마나 몇 개의 언덕을 넘어야 진짜 땅 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수 있는지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좋게 봐도 이런 얘기예요, 실은. 저는 이 양반이 고등학교 후배라 좋게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런 시를 읽고 나면요, 왜 이렇게 슬픔에도 지가 맑아지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슬픔을 읽으면은 거무튀튀해지는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읽으면 내가 맑아지는 슬픔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맑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게 좋은 거고 이것이 으뜸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무화되는 순간, 이제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게 이제 맑아지는 슬픔이라면은, 이 거무튀튀해지는 슬픔은 오히려 하나가 더 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 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생이. 근데 아까 뭐 어때? 이것은 뭐 어때? 이렇게만, 그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드러나고 존재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읽으면, 어씨, 나도 흙먼지처럼 이렇게, 이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흙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야. 워낙 이제 감수성 예민하고 그럴 때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것쯤이야 봐줄 수가 있는데, 허무주의가 그냥 허무주의, 나 허무주의다 이렇게 하고 나서지 않거든요. 그 변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장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위장의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인 것 같은데, 자기 신념을 굉장히 철저하게 만들어 버려서 다른 게 별로 필요치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실은 어쩌면은 굉장한 허무주의적인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니체라는 책 제목이 딱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잖아요. 괜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서부터 짜라투스트라를 읽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열 페이지 정도만 읽으면은 덮고, 그리고 한번 오기로다가 한 절반 정도를 읽어보고, 또 그리고 그 후로다가도 그 엉터리 번역. 예전에 이게 전집이 번역되기 전에 어디 출판사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것도 한 전집 정도 되겠지. 한 11권 정도. 근데 그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니, 워낙 어려워서 모르는 말도 있지만, 말도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잘못 읽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읽어보고는 싶은데,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푸코가 유행했었나? 그다음에 들레주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니체가 살아나기 시작했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술만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책을 딱 봤는데, 니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고등학교 나오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맥이 딱딱 맞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허무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허무지가 딴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 내가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래도 허무해도 놀건다 놀았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서부터 해야지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무주의 아니면 어떤 것인가. 실은 이책 쓰면서 어느 장은 전부 다 제시로다만 썼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도 그래도 문단밥을 오래 먹었거든요. 30년가량 먹었는데, 지시 가지고 뭐글 쓰고 그러는 거 참, 저도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인데, 우리 이렇게 시를 보면요, 시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쏟아지는 시들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 단위로다가 강좌가 하나씩 있어요, 일주일에. 전국 구 단위로다 보면 돼요. 서초 같은 데는 시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긴 동별로예요. 동에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전국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단위로다가 전국에서. 그런데 여기도 시집 나오면 저안 팔려서 이렇게 써놨을 텐데, 20만 명이 시 부흥회를 하는데 시집은 이름 있는 사람인데도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찢고 나가. 요즘 천권 팔리는 책도 굉장히 귀한 책인가 봐요. 시다가 시집을 냈는데 제 800권 팔렸대요. 1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수업 다닌 곳 학생 수만 따져도 한 500명은 될 텐데, 어이,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시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나를 즐겁게 하고 나한테 존재감을 주고 내가 뭔가를 더 찾아 나서게 만드는 시들.
이런 시들이 없다는 건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정신 세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은 이 갈무리 출판 쪽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게잘 보이는 그런 데 눈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들이 있던데 왜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산다고 살았지만 허무주의의 한 영역 속에서 막 살았구나. 허무주의의 영역 속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신부처럼 사는 거예요. 신부님들 아시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성직자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때 니체 할배가 많은 영감을 줬는데 그걸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가능하면 멋대로 살아라요. 이걸 저도 예, 이런 말을 하기 쉽지는 않은 걸 텐데 물론 이제 제가 뭐한 번도 멋대로 살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본인도 멋대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다른 것을 막 모색하려고 하다 보면요. 다 걸려 있어요. 다. 뭐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 희망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한 장을 그렇게 써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생겨날 그 뒷소리들이 머리에서 뱅뱅뱅뱅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니체 말이 소용이 없어져요. 이책 자체가. 그럴 때, 에이, 뭐 어때? 이제 그 시, 아까 읽었던 아노일 시처럼, 뭐 어때? 그 다음에 멋대로라는 말은 농담인데요. 맛있다. 일단 맛이 이렇게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면 멋이 된대요. 맛하고 멋. 맛은 뭐 이렇게 물질 종류잖아요. 뭐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고 그런 건데 멋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전혀 품위가 없으면 그 옷에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멋이 없죠. 옷만 좋은 것이지 멋은 없는 경우가 되는데. 멋대로 하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근데 이제 그 물음을 던져놓고 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아,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시은내신가 그렇게 듣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하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아직도 잘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허무의 한 형태로 다 삶을 살았는데 이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원하는 것을 너무 먼 데서 찾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뭐 조국 통일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늘나라를 이 땅에다 건설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경험 및 강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꾸준하게 훈련되면은,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훈훈하게 살았어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하고 싶은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막연해요. 이게 3년짜리 프로젝트인지, 죽을 때까지 한번 일을 프로젝트인지, 뭐, 근데 3년짜리도 너무 먼 거예요. 거의 단기간에 자기가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거의 이렇게, 제 느낌이에요, 이것도. 거의 학자라기보다는 중 같아요, 중. 이렇게 약. 그러니까 수련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수련하다, 뭐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잃은 것이 없으면은 결국 개털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거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우리 태권도 학원 다니고 그럴 때 하얀 띠였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하고 빨간 띠였을 때하고 한 3단 정도 됐을 때 이상 그 그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게막 이렇게 멋있다, 아무리 멋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룰 수 없으면은 하얀 띠 때는 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빨간 띠 되면은 꿈이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다음에 새까만 띠가 되면은 오히려 꿈은 거의 없어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수가 되면은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보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꿈은 큰데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제가 생각하는 멋대로라는 것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멋대로는 지금 할수 있는 일이에요. 지 멋대로 아니고, 지 멋대로 아니고 주어진 것들은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뭐 멋대로라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근데 멋대로라는 것은, 그 말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실은 멋대로 한다는 게 그렇게 몽땅 다 자기 책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할수 없으면 멋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니체가 말하는 게 그런 멋대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허무 했다. 내가 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거나 있어도 가는 길이 나한테는 없다. 그 가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바로 거기가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가 사실 거기에서부터 또 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많죠. 이런 것도 써보고 싶은 것도 싶은데 되게 보면 뻥이에요. 그리고 실제 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재주 피워서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믿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도
이렇게 저는 시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으니까 한 20년 가르쳐 보면은 그냥 다 알아요. 이렇게 얘가 무슨 생각하고 이걸 썼구나 이런 게다 보이거든. 그 정도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자기의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남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는 폼잡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항상 과잉된 정신현실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잉 가지고 이렇게 따먹게 하면 참 재밌죠. 즐겁고. 자기 하나 다안 들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자기가 무언가를 멋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할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서정이나 지혜라면은, 그런 것들이 쌓인다면 내가 여지껏 읽었던 시처럼 그렇게 공허하지 않는 시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니체식으로 다 얘기하면은 그런 걸 넘어서는 삶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위버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넘어서는 삶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들 뒤집기 할 때, 이렇게 애들이, 꼬맹이들이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다 얘가 이렇게 탁 뒤집어서 엎어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한쪽 다리로다가 이렇게 부비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기다가 어느 날 일어섰거든요. 누워있다가 뒤집어질 때. 어떤 분이 그러죠? 김근자 시인이라고. 지 손주 보고 있는 시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쓰는데 굉장히 리얼한데 애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거의 사력을 다한대요. 사력을 다해가지고 딱 뒤집어지면 걔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운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쳐놓으면은 또 그래도 힘만 나면 이제 뒤집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울고, 익숙해질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언제 그래봤어요? 커가지고? 그렇게 뒤집으면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데,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뭐, 워낙 그런 말은 잘안 쓰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뭐 혁명이라고든 얘기하고 그러는데 걔는 지가 그렇게 그 혁명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가리 굵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짓을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제 허무주의의 원인이 그런 거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애처럼 뒤집어, 걔는 애야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이지만, 누워 있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여 한번 뒤집어지려고 그렇게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진땀을 흘리거든요. 진땀을 막 흘리고 팍 뒤집어져 가지고는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막 울고, 그리고 또 다시 넘어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어느 날서부터 안한 거고 잊어버린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서부터 안 했을까 보니까, 대충 고등학교 때서부터는 안한거 같아요. 이 자기를 그렇게 한번 뒤집어 볼 생각,
그 내가 이걸 뒤집을 생각을 안 하니까 뒤집는단 말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용어로다가 들려요. 국가를 뒤집으면 전복이 되죠. 전복. 뭐 이렇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그 애처럼 잠깐 뒤집어 보고, 그리고 불편하니까 울고, 또 그러고 다시 제자리로 갔다 또 뒤집어 보고, 울고, 그러다가 그것도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심센놈만 망이겠네. 이제 그런 말도 나와요, 결국은. 근데 심센놈들은 왕노릇 안 해요. 여러분들 놀이터 같은 데 가보면 옛날 깡패들이 있었죠. 약간 그 노는 애들. 그중에서도 최고로 심센 애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딱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런지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애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제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또 의외로 대장한테는 잘해요. 참, 그 관계가 좀 묘한데요. 심센 사람이 최고 아니거든요. 힘이 세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강력한 지적인 능력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추진력 비슷한 건데,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포용력이 있지 않으면 힘 결코 세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선다는 것이 꼭 힘의 문제만은, 그런 힘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기를 계속 넘어서 본 사람들은 의외로 포용력이 넓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막살 때는 오히려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니체가 말하는 넘어서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은 의외로 포용력이 넓어지고, 그런 게 아마 요즘, 저기 뭐야, 철학 언어에서는 많은 그런 용어들이 있을 텐데, 저는 요즘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 표현할 적당한 언어는 없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여러분, 박영근 시인이라고 아세요, 혹시? 모르나 보구나. 그 사람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진짜 좋은 선생님들 보면은 잘 끌어안아 주잖아요. 이렇게 너 이거 뭐 잘못했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오히려 툭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마음 좋아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끊임없는 훈련이 아니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마음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아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이 무진장 훈련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겪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밴댕이 소갈 딱지였을 때 보니까 나는 그런 넘어서는 삶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훈련처럼 계속해라. 계속하고 버리고, 계속하고 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훈련이 탁 돼가지고 자기 몸 안에 다 저장돼야지만 되겠구나. 그게 니체가 말하는 사실상 넘어서는 삶이 아닌가.
그리고 그 넘어서는 삶은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그런 거예요. 처음처럼 네 마음을 세팅하라 이런 얘기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사실 넘어서는 삶도 이루고 향유하고 그것을 잘 즐기고 즐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내가 뭐 손재간을 켜가지고 뭘 하나 탁 만들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 즐거움 가지고 또할수 있거든요. 또 그게 딱 만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러면 에이씨 이거 관두자 우리 이러잖아요. 물론 그약 올라가지고 또저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관둬버린다고요. 안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정해서 자기 힘으로다가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룬 만큼 즐거움을 갖고 그 즐거움을 밑천으로다 또 다른 짓을 하고 이런 과정이 넘어서는 삶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것도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매일같이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른이 되면선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책에서 넘어서는 삶 부분 그쪽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기술.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네요. 이거 우리 몇분 동안 하는 거죠? 한 시간 정도요. 사랑하는 기술 중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익히기 전에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죠? 익혀야지 기술이 되죠. 그러니까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기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익힌다는 게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이 뭐 어때? 이 말, 이것을 저는 아무 때나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느 때 쓰면은 안될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보다 더 기분이 좋아질 때, 이렇게 우리 기분이 좋아질 때를 알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힘이 넘칠 때는 사람 사실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 좋을 때 상태가 뭐예요? 힘이 넘칠 때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상태를 그 상태로다가 이렇게 유지한다면은 그 기용도시 같은 게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기분 좋은 사람한테 기용도시 읽어주면 김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항상 건강한 상태로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편적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는 에이씨 잠을 잔다, 무치잠 잔다 그러는데 그냥 확 퍼져서 자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건 각자가 다 아는데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훈련하듯이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술하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피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안 먹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냥. 왜? 저는 그거 두 개에 대해서 절제력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기술,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훈련하고, 저는 그런 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들이, 그런 시들 100개만 나와가지고, 그런 시들이 책으로 다 엮여가지고, 그런 걸 중고등학생 때 읽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서정주시나 읽고, 그거 시험 못 봐가지고, 맨날 갖고 종아리 맞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시를 썼지만, 그거를 못했어요. 저는 이과였거든요. 이과. 기계공학과 다녔어요. 지금도 그건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렇게 시를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다가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몇 명의 시인들이 시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다가간 게 굉장히 잘한 거구나. 그게 그냥 거부감이 있는 거였었구나. 생리적으로다가 좋은 것들, 오링 테스트라는 거 있죠? 자기한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 뭐 손가락에 이렇게 붙나? 오링 테스트라는 걸 하면 그게 탁 붙는다고 그러대요. 좀 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들. 그리고 이 건강을 유지하면요, 시가 무진장 좋아져요. 이건 시 쓰는 사람으로서 경험한 건데, 건강하면은 시 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 전체를 작용하는 기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창조력이 무진장 달라져요. 절대 뻔한 대로다 절대로 안 가요. 이 약간 허무한 이게 기분이 다운되고 허무한 상태에서 쓰는 시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써요, 그런 거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 잘 쓰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쓰는데, 건강한 시들은 그거는 진짜 띵띠기를 잘하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좋은 시들이 의외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니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쓰여질 시들은 사실 우리 문학사의 공백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말은 우리 삶 자체가 한쪽으로다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뭐 이렇게 공부를 잘안 해가지고 이쪽에서 여기는 통상 자율주의라는 말을 쓰시는데 책들을 잘안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이 아니고 그몇년 전서부터 결국은 그것 때문인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 니체가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내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도, 물론 시로 다 읽는 이 책이기 때문에 시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우리 시문학사의 어느 부분이 진짜 커다랗게 구멍이 났구나. 거기는 시가 진짜 없어요. 제가 한 20년 동안 저는 시를 참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구멍을 채워줄 시들이 없다는 게참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 쓰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시들, 좀 멋대로 살면서 쓰는 시들, 멋대로 살면서 생겨나는 서정을 쓰는 그런 삶의 기술들을 쓰는 시들이 나온다면은 그게 다그 부분을 차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 삶을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다가
스스로 자기가 입법관이 되고 국회의원한테 주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도록 하지 말고 지가 자기를 입법하고 또 실천가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가지고 뭐꽝 나면 어떠냐? 꽝 나면 뭐 어때? 여기 시에 나오잖아요. 꽝 나면 뭐 어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그 자기가 입법해서 실천해 보면 꽝 나는 게 꽝이 아니에요. 지가 변하거든요. 항상.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은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나중에 빨딱 일어서기도 하고 이제 걷고 뛰고 날르고 이제 날르다가 안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지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서커스단 보세요. 지가 이렇게 몸 꽈가지고 발을 엿다고 올리고 휙 하고 돌면 탁 쓰고 그럴 수도 있다. 좀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다가 몰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시로 읽었던 이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저는 아직 가장 어느 시절서부터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활기차게 만드는 것, 그게 어떻게 니체 할아버지의 바람이겠어요? 사실 모든 사람의 바람일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인하고 얘기는 술집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형도 술을 안 드신다고요?
책이 많이 팔리는데 그렇게 증보했어.